수트풍선자 필수형 253번. 자, 두 곡선 1원 3차함수랑 1원 3차함수가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hx라고 할 때 그 h3의 값을 구하란다. 자, 일단 대충 어떤 모양이냐 한번 어림진작해 보면, 지금 x3승에 대해서, 자, 기본형 y는 x3승에 대해서,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두 개의 x3승의 그래프니까, 자,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똑같이 평행이동한 거라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들아. 공통인 접선은 뭐, 이쯤에 이렇게 있지 않겠나. 맞죠? 뭐,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일단, 자, 그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접한다. 이렇게 하면 쌤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좌표를 t, t의 3승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같은 t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p, p의 3승, 아이고, 잘못 적었네. 자, 얘가 지금 y는 x3승 플러스 3이고, 얘가 y는 x3승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자, 그래서 t, t의 3승 플러스 3이라고 놓고, p, p의 3승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쌤 같으면, 자, 이 점에서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 이 아이는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를 미분한 거에서 t를 넣은 거랑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하나의 접선이기 때문에 같아야 한 거 같아요. 지금 1차함수잖아요. 1차함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아이의 기울기는 지금 이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p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같아야 돼. 첫 번째, 지금 이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랑 얘가 이렇게 놓을게. 적혀있네. 얘가 fx고 얘가 좀 gx잖아. y라고 적지 말고 gx라고 놓으면 f'의 t랑 g'의 p가 같아야 되죠. 얘는, 자, 얘를 더함수 3t의 제곱이랑 3p의 제곱이 같아야 되네. 그래서 결국 t는 플러스 마이너스 p다. 맞죠? 그 말은 t는 p 또는 t는 마이너스 p다. 자, 근데 너 여기서 봐도 두 개의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아마 얘라는 걸 일단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놔둬볼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두 점이 나왔어. 이 두 점에서의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t, t의 3승 플러스 3이랑 p, p의 3승 마이너스 1의 두 점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는 같아야 돼.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결국, 자, 요 두 점을 놓고 해야 되니까 얘들아, 일단 두 개가 t는 p다라고, 일단 적어볼게.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t-p분의 t의 3승 플러스 3 마이너스 p의 3승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두 점의 기울기야. 근데 아까 우리 t는 p였다면 분모가 뭐가 돼? 0이 돼서 기울기는 분모가 0인 거니까 기울기는 없는 거지.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너는 땡인 거야. 그래서 t는 마이너스 p라고 놓으면 그냥 얘가 너무 이렇게 놓으면 복잡하니까 t는 마이너스 p다 라고 놓고 시작하자. 그래프에서도 t는 마이너스 p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 결국 t, t의 3승 플러스 3이랑 p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자로 통일하자고. 그럼 p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의 3승 마이너스 1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지. t의 2t분의 얘 빼기에는 2t의 3승 플러스 4, 네가 뭐라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 3t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6t의 3승이니까 4t의 3승은 4라서 t가 결국 얼마? 1이 되겠네. 맞아. 그래서, 자, 내가 결국 찾는 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t가 1이니까 1,4를 지나고요. 여기다 넣은 거야. 그 다음 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여기다 넣은 거잖아. 얘의 기울기는 3x의 제곱, 3t의 제곱인데 t에다가 1을 넣으면 기울기가 3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hx는 3x 1을 넣으면 4가 나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래서 h의 3은 10이 되겠네. 답은 1번이 되겠네.